있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성적 좀 보자. 오시는시오. 미션 2. 수학에서 A 받고 물리에서 B 받았구나. 어, 자, 간식 먹고 성적표 보여줘봐. Mom, Mom. Here's my report card. 아, 리포트 간식 받고. 아, 아, 아 예. 리포트 카드가 성적표인가 보네. My report card, yeah. 보자. 성적 좀 보자. 어우, 신이시여. 성적 좀 보자. 성적 좀 보자. 좀 보자. 알았어. Look at the 성적. Look at the exam score. Exam scores, yeah, this is my report card. Yeah, report card. Yeah, look, look. Oh, God. Is that okay? 수학에서 A를 받고 물리에서 B를 받았구나. Huh? Is it, are you happy? I am happy. Because you take...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취해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Mom, here's my report card.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Mom, here's my report card. Okay, check it out. Yes. Okay, 정확합니다. Report card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적표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때 report가 학교에서 뭐 레포트 쓴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네. 보고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보고해드리는 그런 카드, 하나의 카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농담나죠. Here's my flight. 여기 제 항공편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탑승권. 무슨 패스인데요? 무슨 패스? Fly pass. 지금 상훈 씨가 약간 눈물이 막 맺으려고 그래요, 지금. 알죠. 뭐, 잠깐. 지금 어디 보셨어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이걸로 틀리면 안 됩니다. 뭘까요? 연예인입니다. 해외 스케줄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틀리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Here's my boarding pass. 그렇습니다. 아. Here's my boarding pass. 저보고 티가 너무 많이 나네. 맙소사. 이게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는 여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포트는 금방 나오는데 boarding pass가 이상하게 안 나오게 되죠. 급하면 사실 plane ticket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써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실직고 하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그 플라이트 그 항공편 그 있잖아요. Yeah, yeah, yeah. 그거를 탑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제가 지금 더 약간 멘탈이 나갔었던.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 플라이트라는 단어 굉장히 좀 꽂혀 있어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특히 아래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역. 이게 뭘 강조한다고 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순간적인 의지로. 그렇죠. 자신의 의지. 내 의지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I will see your grade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는 말투라서 조금 부드럽게 약간 예의 있게 요 정도로 바꿔준 게 바로 let me고 의미는 똑같아요. 네. 결국엔 뭘 하겠다인데 조금 부드러워진다는 거 말투가. 네. 그래서 I will help you 이것도 좋지만 let me help you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어가 이렇게 돼요. 해버려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 바로 see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let me see 그러면서 좀 볼게 좀 see your name.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부드럽고 살짝 예의 있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Be right. 그러면 C D E F L 같이 쓸까요? A 어 C고요. 어허. 어 D고요. 어 D고요. 어 F네요. 자, 어 F가? 어? F. 와. 이거 완전 트릭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과목에서라는 말투는 in을 써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왕초보 영어에서요, 어떤 시험에서 할 때는 on이란 전치사를 쓰거든요. on이요. 어, on 무슨 test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목 자체를 쓸 때는 in을 쓰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A를 받았어. 역사 과목에서. 그럼
A를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되죠? I got an A. I got an A. 역사에서. 그러면은 in history. 그렇죠. In history. How about this? 그녀는 B를 받았다. 근데 한국어에서. 그녀는 B를 받았다. 한국어에서. She got a B in Korean. 완벽합니다. She got a B in Korean.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자, 마지막으로 It's a miracle 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었죠? It's like a miracle. Like a miracle. 여러분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t's like something. 이건 like는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 이라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Start! Mom, here's my report card.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Mom, here's my report card.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Oh, Mom! Yeah? Here's my report card. Oh. Let me see your grades. Yeah. Oh, my God. Yo, you got an A in math yeah. and a